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내일부터 설 연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명절 되면 늘 이제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시즌이에요. 연말 저한테도 연시 전화 왔더라고요. 뭐요? 혹시 뭐 상품 받을 게 저기 그 언제가 좋으냐고. 선물 받으시는 아, 조그만 과일 있죠. 뭘 저기 그저 과일판. 출판사에서. 아, 네. 어쨌든 좋으시겠어요. 아,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과일의 작은 사이즈가 확 거. 줄었어요. 아, 그래도 옛날에는 애들 꿀팁이에요. 머리만한 게 왔는데 이제 주먹만한 겁니다. 원래 작게도 맛있어요. 너무 크면 맛이 없다고요. 뭐 어찌됐든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시즌이고 이외에도 사실 연말, 연초 뭐 선물할 일도 많고 쇼핑할 일도 많아서 유통업체들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코로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상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이 되셨네요. 네,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보상이 있었겠죠. 그럼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저희 뭐 식음료 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들어보려고 모셨어요. 사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말도 쇼핑 시즌이고 연초에도 뭐 설도 있고 이리저리 그렇죠. 쇼핑을 많이 할 일들이 있는데 어땠는지 코로나 영향을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서 연말 지나오면서 워낙 또 어려웠고 어떤지 분위기를 좀 볼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흔히 이제 3차 확산이라고 하는 네. 것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면서 백화점도 당연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고, 편의점이나 이런 채널에도 다 영향을 줬고요. 할인점 정도만 사실 괜찮았어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다 송년회를 못 하시다 보니까 그 외식 수요가 전부 내식화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12월 외식 소비는 11월 대비 20% 정도 증가하는데 올해는 뭐 외식 소비가 12월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부문이 이제 거의 마트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래서 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다, 4분기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게 그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줄 거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정상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백신이 접종이 이제 조만간 뭐 한국도 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매출 동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뭐 구정 이후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완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일괄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날씨도 좀 따뜻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네. 3월, 4월 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외부 활동이 재개될 거니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 2분기에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유통이라고 해도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업태별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매출이 회복되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고 아마 뭐 매크로 데이터, 경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이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세게 반등하는 걸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회복하고 소비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가장 기울기가 높은, 그러니까 베타가 높은 업체는 저희는 이제 백화점이라 생각을 하고 백화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할인점과 편의점은 대부분이 먹는 거를 팔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먹을 거를 더 많이 먹지는 않고 그렇죠. 대체로 이제 뭐 고가 내구재나 아니면 의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 회복 구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백화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매출을 보더라도 실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 할인점이나 편의점도 물론 이제 매출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10% 정도 매출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12년부터 19년까지는 좀잘 나올 때는 플러스 한4% 정도, 좀못 나올 때는 마이너스 한 1, 2% 정도가 그동안의 흐름이었는데 20년에는 굉장히 많이 좀훅 빠진 빠졌네요. 거를 네,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카테고리별로 보면 이 의류 쪽이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흔히 패션 잡화 카테고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카테고리들이 좀 많이 빠진 데는 거의 뭐30% 가까이도 빠졌고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식품관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트래픽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매출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정용품과 해외 유명 브랜드가 좋았는데요. 이제 산자부에서 여기 해외 유명 브랜드라 하면
산자부 데이터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라 함은 대체로 명품을 얘기합니다. 네. 명품을 얘기하고 가정용품에는 저희가 이제 가전제품이나 가구,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들은 이제 매출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0년에는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갔고 내구재는 사실 그 소비를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매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백화점에 오신 분들의 구매력이 흔들렸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양극화. 네, 양극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의 작년에 매출 흐름을 보면은 매월 매출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어떤 달은 되게 괜찮았는 선방을 했는데 어떤 달은 되게 부진하고 그랬고요. 카테고리별로 봐도 지금 보신 것처럼 내구재 쪽은 좀 괜찮은데 준내구재 성격이 있는 의류나 잡화 쪽은 안 좋았고 비내구재인 식품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결국 구매력에서 이게 문제가 비롯된 게 아니다. 지금 백화점 매출의 작년 부진이 가게 구매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외부 활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랑 백화점 매출 증감률을 차트로 그려보면은 정확히 확진자 수가 올라올 때 백화점 매출 증감률이 부진합니다. 네. 예, 부해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결국 11월, 12월 들어서 매출이 안 좋아진 거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확진자 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거의 뭐 매출 자체가 마이너스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래서 네. 외부 활동이 감소해서 백화점 매출이 이제 흔들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소비 양극화가 고용이나 이런 걸 좀 보면은 나타나는데 특히 고용 지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된 요 바가 상용 임금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규직 네.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플러스를 상반기까지 유지했고 하반기 들어서 취업자 수 증감 자체가 줄긴 했지만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건설 일용직들이 임시 임금 근로자 옅은 빨간 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용 임금 근로자 제일 이제 흐린 파란 선인데 네. 요거는 마이너스가 심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일자리만 놓고 봐도 원래 그냥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셨던 소득 수익 높은 분들은 가게가 괜찮았던 거고 반대로 이제 굉장히 좀 급여 수준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단기 그 근로자들은 굉장히 안 좋았다. 아무래도 이제 외식이나 숙박업소가 타격이 컸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제 수출 자체는 바닥을 찍고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용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자체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계 구매력에는 저희는 특히 백화점에서 주로 소비하는 소비층 그들의 가계 구매력은 큰 이상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요거는 이제 자산 가격의 추이입니다. 저희가 가계 구매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소득 효과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게 자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자산 효과라고 할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옅은 파란 선이 이제 그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요. 네.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난 한 18년도부터 봤을 때.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주택과 전국 주택은 아파트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자산 가격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고 지금 주식 시장도 월평균 코스피 레벨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의 투자 성과도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력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백화점 매출이 이제 어떻게 반등하는지 그거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그 소득별로 보면은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가 확 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의 효과.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 말로 좀 질르는 그런 그렇죠.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주식해서 먹었어? 그러면 우리 뭐 내정화 바꿀까? 네. 그런 소비가 있었죠. 소비 심리에 많이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영향을 주게 되고요. 저희가 실제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는 전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작년의 문제는 외부 활동을 안 한 거죠. 그 이제 백화점 카테고리별 매출 증감률에서 보면 가정용품, 그러니까 이제 가전 가구 그리고 해외 뭐 명품 뭐 이런 쪽은 이제 매출이 늘었어요.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 돈이 확 들어가는 것들은 가서 아무리 활동을 못 하게 되더라도 가서 보고 사고 싶은 심리가 있고 그냥 뭐. 늘 입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잡화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도 그렇죠.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옮겨간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상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문제점은 온라인으로의 채널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뭐 패션 잡화 수요도 네.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네.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뭐 네이버나 뭐 무신사 이런 네. 플랫폼들을 아마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많이 떠올리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패션 잡화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는 채널의 문제라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전체 시장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문제다. 예, 활동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옷을 사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신발도 덜 사고 네. 화장품도 심지어 덜 그렇죠.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패션 잡화 시장이 17% 정도 역신장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시장 규모가 의복이 60조 원, 그다음에 이제 신발하고 가방이 16조 원에서 76조 원이었고 네. 20년 시장 규모는 50조 원, 13조 원, 그래서 각각 합쳐서 보면은 63조 원 정도의 시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13조 줄었네요. 네,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외부 활동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차트를 좀 네.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포함이 돼 있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두점, 로드샵들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길거리에도 이제 저희가 브랜드샵들이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시장 규모고 소매 시장 규모고 오른쪽은 백화점만 놓고 본 건데 짙은 파란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패션 잡화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성 정장, 캐주얼, 그다음에 남성 의류, 아동 스포츠 그리고 신발, 가방 등까지 네. 다 포함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왼쪽 차트에는 명품 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제가 이 파란 부분은 명품을 따로 뺀 건데 네. 이 명품 시장이 작년에 한 2조 원 정도는 아마 그래도 저희는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조 원 가까이. 온라인으로도 소비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실제 시장은 거의 15조 가까이 줄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13조에 2조 더해서 네, 2조 정도 더해서 그래서 15조 원 정도가 그러면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그냥 안 한 거죠. 내가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굳이 이제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를 새로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특히 그게 심했던 게 작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때가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 봄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옷이 많이 소비가 돼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백화점 매출이 이 지금 2, 3월부터 급격히 빠져서 한 이제 7월쯤 오면서 좀 회복이 됐는데 2분기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패션 잡화 소비가 많이 안 좋았다는 걸 보실 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을 때 구간에는 조금 회복이 된 모습들을 보였지만 마이너스 폭을 크게 되돌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15조 원이라는 소비 규모가 날아간 거냐 없어진 거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사야 될 니즈가 적어서 소비를 안 한 거고 오히려 이제 올해 관점에서 보면은 외부 활동을 다시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 옷이나 신발 같은 거를 거의 사지 않았으니 그냥 옷장이나 신발장이 많이 비었거나 아니면 되게 오래된 그런 제품으로 남아있을 그런 것들 위주로만 네.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올해 구정 이후에 이제 스쿨 시즌이 오죠. 3월 달에 이제 학교 개학도 네, 있고 네. 외부 활동도 좀 재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다시 열 거냐라고 본다면 작년에 이쪽에서 소비를 안 했던 거 올라온 효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낮으니까 기저효과 그래서 기저효과의 이연수요 효과 저희는 흔히 펜트업 디맨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작년에 소비를 안 했던 것만큼이 올해 이연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형편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15조 원이라는 소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해랑 내년에 시차를 두고 이연수요 효과로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주가 측면에서의 큰 모멘텀은 저는 올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이펙트,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깔려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2월부터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구정 이후에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네. 백화점 관련된 매출 관련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잘 나올 거고 더해서 패션 잡화가 올라오니까 이익률에도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잡화가 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죠?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전이나 가구, 명품보다는 이 패션 잡화가 백화점 입장에서는 사실 마진율이 높은 그래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매출이 빠지는 것도 문제였는데 흔히 말하는 상품 믹스가 악화되는 것도 또 같은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요인이 사라지고 매출도 회복하는데 믹스까지 좋아지니까 저희 이제 실적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게 나면서 이 실적 증가율이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비하지 않고 있던 그 돈들이 남아 있다가 이제 그 이게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네. 분출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돈을 모아 가지고 차를 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큰 거 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네. 가구도 그 네. 뭐 그것도 나갈 가능합니다. 있고. 근데 네. 이제 큰 그림에서 내수 소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라진 게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표현하면 내수 소비는 아니고 가계 소비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게 여행 소비예요. 그렇죠. 특히 해외 여행 소비. 그게 한 3, 40조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고가 내구재랑 명품으로 흘러갔고 근데 지금 작년에 의류 소비가 안 좋았던 거는 외부 활동이 극단적으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상반기 때는 대형 마트마저 매출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는 식품을 파는 채널인데 자기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집콕을 하니까 가공식품이나 이런 신선식품, 집에서 요리하는 데 쓰이는 것들을 많이 사야 되는데 극단적인 공포심리 때문에 활동을 아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별 확진자 수는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코로나를 처음 겪다 보니까 공포심리가 절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저가 굉장히 낮고요. 지금부터는 또 작년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작년에는 그 코로나 관련된 공포가 계속 남아 있었죠. 근데 올해는 하반기 가면은 백신을 맞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수치가 나오면은 연간 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수요 회복 효과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추정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백화점 업체들 주가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긴 뭐 그 사이에 그 완전히 억눌려 있었으니까는 베이스 이펙트도 있겠고, 네. 그것도 실제로 이제 또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백화점 중에서 어떤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현대백화점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여의도에 들어왔나요? 지금 2월 말에. 2월 말에. 네, 2월 말에 들어오는데요. 교통 엄청 밀리게 생겼네요. 네. 백화점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은 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신세계가 한 0.7배 정도 되고 현대백화점 0.4배, 롯데쇼핑이 PBR로 이제 말씀드리면 0.3배 정도 그 세 개 회사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PER이 10배가 안 되는 회사는 현대백화점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회사들은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워낙 면세점 때문에 높은 네. 멀티플을 받아왔던 구간이 있고 롯데쇼핑은 사실 계속 그 부채도 많고 이제 영업 외에서 굉장히 손실들이 많다 보니까 PER은 사실 밸류에이션 잘 안 나온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백화점이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출점을 했습니다. 네. 예, 작년에도 아울렛을 두 개를 냈고요. 그리고 맞아요. 올해 백화점 지금 여의도에 저희가 있는 여의도에 2월 말쯤에 지금 하나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 좋을 때 이거 출점을 해서 백화점 매출이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구간을 즐길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내년에 아마 레버리지 효과 되게 세게 날 거예요. 초기에는 사실 손익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울렛이 정상화되면서 올라온 효과가 있을 거고 내년에는 여의도점이 정상화되면서 올라온 효과가 있을 거라서 저희는 이제 실적 개선 강도도 강할 거고 밸류에이션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주가랑 좀 비교를 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워낙 주가가 이 정도였는데 많이 빠져서 난 이게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비슷하게 올라온 현재 시점에서 더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죠. 사실 이게 아주 장기로 보면 쭉 그 하단과 상단이 낮아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렇으니까요. 근데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논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백화점에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출점을 지금 아울렛 두 개, 백화점 하나에서 세 개를 했고 네. 경쟁사들은 출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점유율이 이제 백화점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롯데쇼핑과의 매출 갭이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고 면세점 쪽도
사실 현대백화점이 좀 이거는 저는 약간 운도 따라줬다 생각하는데 이 점포를 동대문을 받아와서 그랜드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매입을 안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면세점의 가장 큰 문제는 재고 부담을 처리하는 건데 그 피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매출이 계속 늘었고 그 재고를 떠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BS, 그러니까 차익금이 별로 이제 크게 안 늘었습니다. 경쟁사들 대비. 그래서 면세점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갔고 다른 회사가 다르게 적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대백화점은 코로나 전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이 좋아진 회사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의 개선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올해. 네, 실적 저희가 추정한 테이블을 네. 좀 갖고 왔는데요. 영업이익 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은 그 2020년 영업이익이 혹시 차트, 아, 테이블 네,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네. 너무 많네요. 많죠. 네, 제가 좀 디렉션을 지시를 하면서 네,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영업이익이 20년에 1,358억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백화점에서 거의 이제 1,700억, 600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익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이제 출점하면서 이제 고용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워낙 안 좋았어요. 물론 하반기도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매출이 부진했던 게 큽니다. 근데 지금 4분기 백화점 영업이익을 보시면 818억 정도 수준까지 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올해는 이제 점점 외부 활동이 재개되니까 이 개선세 흐름은 이제 수요의 흐름 계속 이제 연말로 갈수록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익 자체는 거의 백화점만 놓고 봐도 19년과 근접한 수준의 이익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면세점은 이제 적자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흑자 전환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로스 자체는 이제 19년보다도 오히려 좀 이익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백신 접종 이후에 수요가 생각보다 좀 좋으면은 실적 추정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저희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 쪽은 패션 잡화 수요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굉장히 지금 강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플러스가 나왔던 적이 없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1분기, 2분기 가서 그 수요가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가시성이 생기면 아마 시장의 그런 눈높이는 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때 그렇죠? 우리 백화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롯데백화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은 좀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죠? 아 좋아지는 거는 다 같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전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이 회사가 더 좋아진 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조금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백화점을 좀 더 선호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백화점에 대한 비중도 높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포 출점과 그 채널 내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 대비 시가총액이 커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지만 모멘텀도 강한 쪽은 이제 현대 쪽이다. 출점 네. 효과도 사실 이제 혼자 가져가는 거. 네, 출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도 아마 좋아질 거라 저희는 네.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제 현대 신세계랑 롯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롯데는 좀 지방 쪽에 비중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소비 경기가 좋은 쪽은 서울 수도권이 훨씬 그렇죠.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네. 있고 이제 롯데는 1등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매스 고객에 가깝습니다. 그 제품, 그 백화점의 그 브랜드 구성이나 이런 네. 게 좀 더 매스 고객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구매력이 좋은 쪽은 약간 프리미엄 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한 최근 몇 년을 봤을 때 롯데가 좀 고전했던 이유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롯데가 1등 업체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백화점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되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같은 물건이라도 현대백화점이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같은 물건인데 롯데보다 현대가 비싸다고요? 아, 그러니까 뭐 물론 저 상품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고가의 아, 물건들을 저기 저 그렇습니까? 파는 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랬어요. 그냥 네. 뭐. 저는 뭐 백화점 잘 안 가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활동이 네. 늘어나게 되면 그런 쪽으로의 소비를 늘릴 거다라는 네. 관점에서 사실 이제 뭐 사실 백화점이 꼭 쇼핑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복합적으로 문화를 다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뭐 쓰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계획이 없던 소비도 이제 거의 가서 사게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네. 게 작년에 많이 줄었었겠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살 거 있으면 딱 가서 그거만 사고 나오지 다른 층은 아예 들르지 그렇죠. 않고 했었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아, 그래요? 네. 어, 좀 희한한 저기 쇼핑 방법이네요. 아니 요 얼마간은 저는 끌려가면 뭐 힘들어 죽겠어요. 차라리 커피 마시고 있으니 갔다 오시나. 그 사실 제가 아까 뭐 패션 잡화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뭐 이전보다 이제 공포에 대한 강도가 좀 줄어들다 보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당분간 또 나가서 일부러 사게 될 수도 있을 뭐 것 같기도 있죠. 하네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집콕을 한 기간이 이번 겨울은 꽤 길었어요. 그래요, 길었어요. 맞아요. 네, 3차가 좀 길었어요. 네, 3차 길었어요. 사실 기간적으로 보면 11월 한 중순부터. 근데 재밌는 게 1월 달 백화점 매출이 그 집콕하고 있는 것 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1월 매출이 궁금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뭐 이제 나오고 언론 있는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저희도 확인하는 건데 사실 구정 시점 차이 때문에 1월이 아주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교적 저희는 이제 견조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사실 가전하고 가구 명품 이런 쪽은 정말 매출이 좋고요. 그리고 패션 잡화 쪽도 1월 달은 사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영향이 없던 달이에요. 네. 근데 역시 신장폭이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저기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줄어들진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그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층의 변화 가능성 없어요? 예를 들면 네. 그전에는 이제 뭐 저기 좀 연령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재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최근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2030 세대, 뭐 저기 그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아니면 Z 세대. 네. 아, 이쪽에서 저기 백화점을 이용하는 그런 저기 그 저 경향은 없어요? 어때요? 그건 이제 명품 카테고리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패션 잡화 쪽이나 이런 일반 상품 카테고리보다는 확실히 이제 명품 쪽, 이나 이런 쪽 카테고리에서는 좀 2030의 구매력이 많이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이제 좀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성세대라고 제가 좀 표현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40대, 50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는 훨씬 이제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을 때 이제 유년기를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브랜드나 어떤 그런 소비의 그런 정도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단가가 그렇게 싸지 않지만 자기의 어떤 구매력에서 조금 넘어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제 소유욕이나 과시욕 때문에 좀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뭐 예전보다 MZ세대 비중이 그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같은 경우가 이제 30대 중후반 뭐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정도 세대층에 네. 속하는데 흔히 이제 80년대생 초반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뭐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구매력이 좀 올라오는 분들도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백화점 채널은 아무래도 뭐 명품이나 아니면 고가 내구재 이런 쪽의 소비들을 좀 하는 경향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저 본 저기 그 글에 의하면 명동 롯데에 네. 1층에 저기 나이키 매장을 엄청 크게 늘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바로 이제 MZ 세대를 겨냥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 카테고리는 좀 젊은 층 분들이 더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요새는 뭐 이제 워낙 이제 뭐 그런 트레이닝복 이런 것들이 뭐 전 연령대에서 다 입으시기 때문에 뭐 다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롯데가 좀 여러 가지 그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등 업체로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백화점 1층은 화장품 코너가 그렇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좀 그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 매출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험적인 그쵸. 거. 약간 테넌트를 좀 변화를 줘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명동에 오는 또 그런 고객들의 특성을 좀 감안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좀 추정은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뭐 현대백화점 이야기를 했고 현대백화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잘 좀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조금 더 업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는 주가가 그걸 넘어설 가능성까지 보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밸류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저희는 일단 목표 주가는 10만 3천 원 정도 제시를 10만 3천 원이요? 네, 드리고 있는데 사실 현대백화점이 그 전에 한 9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코로나 전에 주가가 네. 9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90% 정도 캐치업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수요가 패션 잡화 쪽이 세게 올라오면은 전반적인 그 시장의 눈높이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더 상향될 여지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게 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밸류에이션이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의 멀티플이 보통 저희가 PBR 기준으로 1배 정도였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0.4에서 0.5배에서 코스피 밸류에이션에 한 40에서 50% 받았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1.4배거든요. 네. 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건 국내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유통업체들 멀티플은 보통 같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 그 배수로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1.4배 대비는 한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올라가 있으니까 마켓의 멀티플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는 여유가 있다 생각을 해요. 똑같이 키를 맞추지 못하겠을 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네, 워낙 그 정도 원래 네, 그 비중대로는 문제일 가능성이 네, 밸류 자체를 조금 더 받아가는 그렇죠. 정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최근에 백화점 종목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죠. 오지는 않긴 했었어요. 네. 다만 이제 분위기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수는 사실 작년 이제 시작할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보면 줄진 않은 상황이죠. 아, 근데 초반에 공포가 워낙 그러니까요. 그때 한번 심했었기 때문에 극강이었고요. 그때 대비해서 이제 지금 느끼는 공포의 강도가 좀 떨어졌고 여기 이제 백신이라는 것까지 더해진다면 활동을 좀 재개할 만한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백화점 종목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오늘 현대백화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박상준 연구위원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해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